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알려주실 건가요? 예,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 말고 이제 새로운 공차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제가 방금 공차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. 기계를 제작할 때 정해진 치수에 대해 실용상 허용하는 범위에 오차라고 설명되어 있네요. 이게 뭐죠? 어떤 부품을 제작을 할때이 제작상 허용되는 범위를 공차라고 합니다. 실제로 뭐 50mm라는 어떤 길이를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 과연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50mm라는 그 길이의 부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? 글쎄요, 저는 이걸 정밀하게 하면 또 가능할 것 같은데요. 제가 그렇게 말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네. 이게 우드락이고 이제 칼인데요. 50mm짜리 길이로 5개 정도 한번 잘라볼까요? 알겠습니다. 다 했습니다. 네, 여기 5개 다 만들었는데요. 한번 보시죠. 어떤가요? 자, 그러면 한번 얼마나 윤조회가 잘 만들었는지 한번 재어보겠습니다. 완전 꽝인데, 이건. 49.15. 이거 보면 뭐 다섯 개밖에 만들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50인 건 없죠. 아, 그러네요. 그래도 기계는 할수 있지 않을까요? 예, 뭐 오차 범위는 훨씬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기계도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공차라는 것은 이렇게 정확한 값을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치수를 내가 제작했을 때 허용을 하느냐,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 범위가 바로 공차의 역할인 겁니다. 아, 이 공차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. 좀더 설명해 주시죠. 예, 공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방금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린 치수 공차라는 것이고요. 또 하나는 기하 공차라는 것도 있습니다. 치수 공차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제작상에서 치수에 관한 공차가 치수 공차 같은데요. 네. 기하 공차는 어떤 거죠? 예, 기하 공차는 형상 공차라고도 부르는데요. 어떤 그 부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길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품의 모양도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모양이 얼마나 평행한 선을 가지는지, 아니면 그 부품의 모양이 이렇게 짱구가 되지 않고 얼마나 정확한 원을 형상을 띠는지, 이러한 그 기하학적인 모양을 제공하는 그러한 것이 기하공차라고 합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공차의 간단한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일단 그 제작상의 정확한 치수를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차를 부여한다고 하셨어요. 그리고 공차의 종류로는 치수공차와 기하공차가 있다고 알려주셨고요. 사실 정확하게는 제작하기가 어려워서 공차를 부여한다,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. 실제로 그 공차를 사용하는 목적은 따로 있는데요.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도 공차 먹으면서 하나요? 아니? 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